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의 원인은 특별히 없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했던 행동은 아파트 계단실에서 오르락내리락 계단 운동을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랑 저랑 확진이 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격리 4일차에 들어와 있는데, 증상의 발현은 한 일주일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이 끝나자 오한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감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한이 끝나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자가키트로 이제 자기 콧구멍을 쑤셔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해야 하는데, 저도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음성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4일 뒤쯤에, 아무래도 이 감기 기운이 오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때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강릉에 놀러 가 있다가, 거기서 양성이 나와서, 강릉에서 이제 처음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양성 판정이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21일부터, 코로나가 이제 걸린 걸로 해서 자가 격리 일주일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둘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두명 있어요. 그러면 두 명을 자가격리 상태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의 보건소에다 물어봤더니 접수를 하게 되면 3, 4일 뒤에나 이제 접수가 되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 보건소에서 이 파견이 나와서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요. 아, 그래서 이건 너무 늦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양성이 끝나고 나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저는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어차피,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그냥 혼자서 약을 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면은 그냥 해제가 되고, 다음날 그냥 출근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양성이 판정이 되면 그날부터 일주일간 쉬었다가 그냥 어린이집 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자가 격리를 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PCR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나중에 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 PCR 검사 받고 그리고 뭐 일주일 뒤든 뭐 어쨌든 음성이 나오면 그냥 그때 보내자라고 하고서 여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부천에다 여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천 보건소에서 여주로 그 저희 이제 그 자가 그 관리 사무소가 이동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관을 시키면서 이제 부천에서 여주로 이제 관리 대상을 이전시키면서 여주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PCR 검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오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직접 검사 채취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부천에서는 3, 4일 걸린다는 게이 여주에서는 정말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어제 아이들 이제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부천에서 이제 그 회사를 출퇴근하고 거기서 집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여주에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놨어요. 2층짜리를 지어놔서 여기에 이제 독채로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으면서 머물고 있는데 증상은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오한이 왔어요. 오한이 왔는데 열은 안 나진 않았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한이 처음에는 없었고 기침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3일, 4일 뒤에, 저는 처음에 오한이 발생했고, 와이프는 4일 뒤에 오한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오한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후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 냄새가 잘 맞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어찌나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제가 이제 코를 많이 풀어서 코가 다 헐고 또 이제 코 속이 좀 아프다는 것, 약간 시큼시큼하다 뭐 그 정도. 나머지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제 퍼지고 있어요. 오늘도 벌써 17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제 주변도 벌써 한 7, 8명이 생겨났어요. 그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더니 그들 모두가 공통점은 그거였습니다. 기침하고 오한, 이 두 가지 문제였어요. 목이 아프다? 이런 거는 와이프랑 저는 없었고 저 친구 주변도 목이 아프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일단 약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냥 감기약, 종합감기약을 저희들은 이제 한 네 통 정도를 사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지금 뭐 버티고 있는 상태고,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걸리실지도 몰라요. 뭐 저희들도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주의를 하고서 어디를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확진 될 것 같은 느낌에 일단은 이제 물건들을 마트에서 맥주, 소주에서부터 음료수, 애들 먹을 거 해서 고기랑 다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약국에 들려서 약 4팩 정도 사갖고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사갖고 왔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약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물건부터 사재기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보관하고 일주일 정도 계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뭐 PCR 검사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한 사람은 나중에 나간다고 해도, 나가서 PCR 검사를 해도 결국 양성 판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PCR 검사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일주일 뒤에 그냥 뭐 편하게 다니면 된다고 그러고, 뭐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감염되고 회복되고 나면 뭐 내성이 뭐 슈퍼 면역자가 된다고 해요.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염되고 나서는 그냥 프리하게 마스크 쓰고 아무데나 다녀도 결국 잘 걸리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뭐 먼저 액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증상이라든가 이런 뭐 이것저것 물어보실 것은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자가격리 중인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